코바시카와가 이름표를 바꿔버렸다는 건 다들 학급 재판에 와서야 알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마키가 죽고 난 다음에 눈치챘을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 그 사실은 범인도 몰랐다는 거지. 아, 그렇군. 그래서 킨조는 코바시카와 자신의 탓이라고 한 건가? 아직 이해를 못한 애들 위해 보충 설명을 하자면, 쉽게 말해 범인이 마키를 죽인 건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착각? 뭐냐? 그렇다면 아까 킨조가 한 말은? 그래, 이제 알겠어. 킨조가 말한 마키가 죽게 된 간접적인 이유. 코바시카가 이름표를 바꿔버린 것. 그리고 범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쪽지를 개인실 안으로 넣은 거지. 그렇다면 처음부터 범인이 노리는 사람은 킨조 주룩입니다. 그래, 범인은 애초에 마키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범인 원래 타겟은 킨조였던 거야. 왜 이렇게 게임이 길어 진짜 이거. 그렇구나. 범인은 킨조 출행이라고 쓰인 개인실에 쪽지를 넣었는데 그 방은 사실 마키의 방이었던 거지. 그렇다면 코바시카와 군이 아니었으면 킨조 군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마키의 죽음은 코바시카와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라는 거야. 아, 마키, 내가 멍청했기 때문에, 내가 이름표를 바꿔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지. 진정의 코바시카와, 내 탓이 아니야. 만일 내가 이름표를 제대로 붙였다고 해도 그 경우엔 킨조가 위험에 빠지는 거라고. 난 경찰이야. 모두의 안전을 책임진 의무가 있었어. 그런데 너 어리숙하게도 마키를 지키지 못했지. 왜 갑자기 똥폼을 잡지? 지키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중2병인가요? 그런 소리 마세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 따위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 범인을 용서할 수 없어. 살인자를 용서하는 것 자체도 있을 수 없지만, 바로 근처에 있던 우리의 친구를 죽였다는 자체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아, 맞아. 나도 같은 심정이야. 하지만 바로 그 범인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라니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아, 이런 히스테릭은 그만 때려치우고 범인 잡고 좀 끝내자. 왜 갑자기 찬물 끼얹어? 뭐긴 뭐야, 슬슬 박혀도 되지 않겠나 하는 거지. 듣던 준 반가운 소리구나. 빨리 알려줘 범인의 정체 말이야. 범인의 정체? 이제 사건에 대해 풀릴만한 건 다 풀렸잖아. 남자 중 한 명이라는 것,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목을 매다는 틀이, 마키 키오카를 불러낸 방법, 마키 키오카를 죽인 이예요. 이쯤 되면 슬슬 범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겠어? 보인다, 보여. 분명 사건 경위에 대한 것은 다 알았지만 정작 중요한 범인에 대한 건 논의하지 않았어. 아직도 모르겠단 말이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셈이지? 슬슬 다리도 아파오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직접 말하라고. 허? 네가 왜? 나 아니어도 저기 킨조 추기 같은 애들 있잖아. 열등감 느끼나? 빨리 좀 말해 임마. 킨조? 너도 범인을 안단 말인가? 응, 알고 있지. 빨리 말해 미친놈아. 아니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사실 학급 직감은 전부터 누군지 알고 있었어. 아, 사이코새가 사이코새끼네. 빨리 말해. 와, 역시 초고급급 경찰. 하지만 그때 눈치챈 건 일종의 감 비슷한 거였고, 재판을 거치며 너희들과 얘기해본 결과 이제는 확신할 수 있지. 아니 그럼 그렇게 말하든가. 어? 처음에 몰랐다, 지금 알았잖아. 뭐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이 허세충이. 대단해. 어떻게 한 거야? 난 아직도 모르겠는데.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줄게. 너희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일단 아까 갈고리와 고무공 얘기하는 대로 잠깐 돌아갈까? 아니, 돌아가기 싫어. 내용은 이제 다들 알고 있지. 분명 화장실 밖에서 마치 안에서 로프를 매단 것처럼 꾸미기 위해 고무공에 로프를 묶어서 몇 차례 감고 마지막으로 갈고리를 매달아 파이프에 고정시켰다는 내용이었지.
내가 범인을 결정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고무공이야. 아까 마에다가 설명했다시피 불의의 사고로 고무공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졌다고 들었지. 아마 연속적으로 벽에 튕길 때 충격이 중첩되어 결국 터진 정이겠지. 그럼 너희들 고무공이 터지면 얼마 정도의 압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글쎄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평범한 충격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 않을까? 너무 쉽게 터져버리면 튕기면서 노는 탱탱볼의 의미조차 상실해버리니까 말인데. 맞아, 평범한 압력으로는 터지긴커녕 흠집 하나 나지 않아. 그런데도 고무공은 터졌어. 겨우 벽에 몇 번 튕긴 거 가지고 말이야. 듣고 보니 의아하네. 고무공이 낡았나? 고무공 조사하면서 나도 잠깐 봤다만 터진 채였음에도 광택이 맨들맨들하던걸. 도저히 낡았다고는 하기 힘들었어. 이게 끝이 아니야. 사실 아까는 쉽게 말했지만 상상해봐. 천장과 간격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 파이프 위를 넘겨 벽에 부딪힌 뒤 다시 입구 쪽으로 굴러오게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존나게 어려운 일이죠. 어거지 거의 트릭이라고 말이 많았죠. 이걸 때문에 거의 어거지 트릭이었어 거의. 그것도 범인은 남자였기 때문에 한 번만 실패해도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말이야. 그죠? 아마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요? 거의 불가능이야. 전 모르겠지만 만약 제게 노린 곳이 정확히 튕기는 능력이 있다 해도 실패하면 끝 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도저히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나도 동감이야.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은 범인은 보란듯이 해냈지. 이건 단순한 담력의 문제가 아니야. 반드시 성공한다는 자신감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럼 범인은 고무공을 원하는 곳에 정확히 던질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건가? 중요한 건 정확도뿐만이 아니야. 범인은 노린 곳에 정확히 맞출 수 있음과 동시에 고무공이 터질 정도로 강인한 힘까지 가지고 있어. 설명 그만하고 좀 말해줘 그냥, 제발. 범인이 남자들 중에 있다고 쳐도 그만한 팔임과 정확도를 가진 애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뭐 팔 근육만 보면 카게르군 정도? 확실히 하루도 거르지 않는 근육 트레이닝을 거듭한 내 팔임이라면 고무공을 벽에 패대기 쳐 터뜨리는 건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 허나 확실히 해두겠지만 내겐 무리다! 난 농구골 때 바로 아래서도 골을 넣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럼 범인은 대체 어떻게 그런 신기를 보여준 걸까요? 무슨 야구선수도 아닌데 말이죠. 아니, 너희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나는 고무공 파이프를 위로 넘겼다고만 했지 던졌다고는 안 했어. 엥? 그럼 던지지도 않고 어떻게 천장에 파이프를 넘겨? 아니 잠깐, 있지 않나 다른 방법이? 안 던진 후 파이프를 넘긴다면 무슨 초능력이가? 그게 아니야, 차면 되잖아 발로. 아, 그렇겠구나. 고무공은 한 손에 따잡히는 크기라 자연히 손으로만 던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어? 잠깐, 발로 찬다고? 난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손을 탁 쳤지. 보안이 알아챈 사람도 있는 것 같네. 설마 그렇단 범인은? 하지만 왜? 어째서? 으악, 답답해. 난 그래도 잘 모르겠대. 누가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겠나? 마이다, 넌 이미 눈치챘지. 응? 방금 내 표정을 보니 드디어 진상에 다다랐다는 게 느껴졌어. 관심법이야? 갈고리 트릭도 이름표 얘기도 네가 많은 도움을 줬으니 이번에도 마이다가 말해주면 어때? 이 모든 짓을 벌인 흑막, 마키를 살해한 범인의 정체를 말이야. 어? 아니 네가 하면 되잖아. 왜 굳이 나한테? 마이다 군, 분명 킨조 말대로 난 안 것 같아. 그래, 알아버린 거야. 확실히 지금까지 토론한 모든 범인의 행동이 가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야. 대체 왜?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 할 수밖에 없어. 수상한 인물을 지명하라. 누굴까? 우에아라 킨지, 초고교급 신문 킨조 치루기,
초고교급 경찰. 후머리 가지나 성격은 싹수가 놀았지만 초고교급 치어리더라고 합니다. 인연이 응원한 곳은 승률 100%. 마키키오카. 운명이 엇갈린 사람이죠. 프로카와 미카코. 아직 정보 부족함. 테마사. 메카로레이. 똑똑한데 싸가지가 없는 초고교급 교수죠. 키가 마치시로. 초고교급 축구선수입니다. 공찬 능력이 좋고 매우 싸가지가 없죠. 토바시카 하루 있고 초고교급 파일럿. 얘는 멍청합니다. 이나라미 사치키. 초고교급 광대. 그냥 광대죠. 하나토 아야메. 얘는 초고교급 육상선수입니다. 근데 말을 못해 잘. 오토리 테루야. 초고교급 상인인데 얘도 머리는 되게 안 좋습니다. 머리는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멍청한 놈입니다. 타이라 아카네. 초고교급 메이드입니다. 별거 없고요. 그냥 메이드예요. 얘는 초고교급 외과 의사. 이렇게 많냐 근데? 설명하니까 되게 귀여운 이미지입니다. 얘는 주인공이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왠지 모르겠지만 능력있는 애들이 나를 신뢰합니다. 그냥 지들이 추리하면 될텐데 왜 나한테 괴롭히는 거야. 범인은 바로 너. 초고교급 축구선수 히가 미츠이로다. 한니누아 김이다. 마키를 죽이고 모든 일에 꾸민 범인의 전체. 히가 너 아니야? 처음부터 너 같았어. 뭐라고? 뭐야? 설마 에피소드 1 종료? 아니네. 학급 재판 진짜 길다. 이거 진짜 해자 게임인데요? 솔직히 오늘 내가 이거 거의 다 깨려고 했는데 불가능이야. 내 목이 막 상하겠어. 말 사나를 본다. 세이브 데이터 기록 먼저. 2번째 재판을 재개한다. 이렇게 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길던가? 너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범인이라고? 뭐? 히가군이? 야 잠깐 기다려봐. 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건데? 유튜브에 어떻게 올려? 5시간짜리인데 이런 빌어처먹을. 남자들 중에 고무공을 손으로 던져서 노린 곳에 정확히 맞출 수 있고 거기에 고무공이 터질 만한 힘까지 지닌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어. 하지만 발이라면 발로 고무공을 차서 그만한 정확도와 힘을 보이는 건 히가 너라면 가능하지 않겠어? 넌 초고교급 축구선수니까 말이지. 확실히 히가는 이미 프로 축구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근을 타고난 축구선수. 축구공보다 작고 가벼운 고무공 정도는 쉽게 다룰 수 있었을 테지. 야야야야야! 모르면 유별지 말라고. 축구공이랑 고무공은 전혀 다른 거거든. 그리고 축구공이라 해도 내게 그 정도 능력은 없다고. 히가 그치만 너 옛날에 그거 했었잖아. 후지TV에 방영하는 달인의 도전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서 다양한 공들로 드리블해 목표 지점에 맞추는 게임. 이상한 것도 많이 하네. 거기서 고무공커녕 완두공까지 발로 차서 노린 곳에 정확히 맞추는 신기까지 보여줬잖아! 그런 거 있으면 진작에 말하라고 이 멍청한 놈아. 완두공을 차서 목표에 맞춰? 이거는 기네스북 감인데? 축구선수가 아니라? 긴 열전이야. 완두공 드립은 좀 컸다. 그거는 저도 병원에서 봤어요. 분명 축구공부터 시작해서 탁구공, 배드민턴 셔틀콕, 공굴리기형 대형공까지 전부 골인시키던 그거 말이죠. 어머 초인이야. 저건 축구선수만의 초인이잖아.
공 굴리기 위한 공간을 찾는 녀석이 고무공원물이다. 농담도 정도껏 해야지. 그거 그때는 그건 방송 측이랑 짜고 친 거였다고. 그딴 게 가능할 리 없잖아. 내가 무슨 신인이야? 어 맞는 말이죠. 그딴 게 가능할 리 없잖아. 우와 엄청난 문제 바로. 희가 네가 진짜 범인이 니가 마키를 죽은 게 니가 신노하니 어떻게 해 그걸. 그래 지금 와 생각해 맨 처음 범인이 여자 중에 있다고 말한 것도 희가였잖아.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그래 아무 이도 없이 꼬투리 잡는 마에다가 범인이라고. 희가 이미 주술객기는 다 풀렸어.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널 처단한다. 그러니 인정해줘. 더 이상 친구를 의심하기 싫어. 인정은 무슨 인정? 여러분들 인정? 나 범인 아니거든? 인정? 그보다 왜 내가 이런 누명을 써야 해? 증거 있어? 내가 범인이랑 증거 있냐고? 희가 네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난리를 피우며 반박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게다가 마에다 말대로 너라면 가능하지 않겠나? 고무공을 이용한 트릭 말이야. 그건 웃기지 말라고. 그딴 거 그냥 추측이잖아. 확실한 물적 증거를 보여달라고. 씨발 좀 인정해라. 뒤지겠다. 지금의 희가는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하지만 내 추리는 희가 말대로 추측에 불과해. 소고법으로 용의선상을 좁힌 그것뿐인 추리. 물적 증거 따윈 없어. 하지만 어딘가 반드시 있을 거야. 희가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그걸 지적해내야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아. 이런 빌어처먹을. 왜 이렇게 재판이 길어. 인원 개시. 시체 주변의 혈은 오토리의 증언. 오토리 증언이 나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시체 주변의 혈은 내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대보라고. 말이든 나 얼마든지 결백을 주장할 수 있어. 주장해 빨리. 그럼 마키의 개인실에 쪽지를 넣은 게 나란 증거가 어딨지? 없고 골동품 중에 도구를 가져온 게 나라는 건 어떻게 증명할 건데? 마키의 목을 매단 게 나라는 증거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내 말 틀려? 생사를 잡지 말라고! 근데 트릭은 다섯 번째 대사에 있는 것 같아. 골동품 시주변의 혈은 저거야. 어? 방금 희가가 한 말 좀 모순되는 말이 있었어. 분명 아까 우리들은 도구의 출처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희가의 그 발언은 이상하지 않았나? 그래 그러니 아니야. 도구에 대해 아는 건 오토리의 증언. 골동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오토리와 나밖에 없어. 뿔몬이다. 뿔몬의 증언밖에 없어. 여기다! 소리와 지가우 브렉 왜날 브렉. 순발력 100% 실현 0 발언력보다 4점 합계 95점. 잠깐 희가 방금 그 말은 이상해. 뭐? 이상하긴 뭐가? 하도 안 이상하거든? 분명 우린 아까 범인의 트릭에 대해 얘기할 때 갈고리와 공봉 등의 도구를 사용했다고 했었지. 하지만 그 도구들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말하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희가는 그것들을 골동품 매점에서 가져왔다는 걸 아는지. 악! 보통 도구는 골동품 매점에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닐까? 모르면 닥치고 있어. 이 공을 쓴 멍청한 파일럿은. 그래 그냥 골동품 매점에서 가져온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야. 그냥 추측이라고. 무슨 소리냐. 갈고리나 고무공 같은 도구는 오히려 창고에 있을 법한 물건인데. 맞아 우리 공 종류는 체육관에 잔뜩 있는걸.
글쎄, 혹시 모르잖아. 창고에 있는 물건이 공통품에 있을지도. 그래서 내가 공통품점을 언급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특이해 보이는 공통품점을. 그건 아니야. 우리들 중에 골동품 매점과 창고에 있는 수많은 물건의 배열을 거의 다 기억한 사람이 있거든. 그치? 뿔몬. 아, 그렇대이 마이다. 니 아까 조사하면서 물어본 게 이거 때문이었나. 갈고리와 공몽이 골동품전에 있다는 건 내가 보장한대. 내는 하루 중 거의 대부분을 골동품전에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다 않겠나. 내 이제는 확신하는데 창고엔 갈고리나 고무고 같은 건 전혀 없었대. 이번 사건에 쓰인 도구는 전부 골동품전에 있던 게 확실하다. 사건 직후 물건 배열이 흐트러져 있었으니 말이다. 어머, 어떻게 뭐 전부 다 기억해? 와, 오토리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힉, 오타쿠 같아. 조엑스까! 그냥 우연히 골동품전을 떠올렸을 뿐이라고. 이것도 물적 증거 아니잖아. 조엑스까라고. 물적 증거를 보이란 말이야. 물적 증거를. 일단 추리 같은 거 말고. 안 그럼 인정 못해. 너희 지금 완전 생사를 잡고 있는 거라고. 참나 끈질긴 자식. 남자답게 깔끔히 인정할 것이. 이거 희가 그런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 인정할 거야? 네가 범인이라는 거. 몰라, 난 범인이 아니야. 증거가 없으니까 범인이 아니라고. 증거 내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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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저기까지 말하면 지시해줘야겠지. 마이다, 희가에게 보여줘. 네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난 빵지틀이야? 뭐? 네가 하면 되잖아. 왜 자꾸 날 시키는 거야?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니가 좀 해. 침착하게 생각해. 넌 분명히 가지고 있어. 그냥 아까 그 증거를 직접 우리 앞에 제시하기까지 했잖아. 내가 아까 모두에게 제시까지 했다? 니가 좀 말 좀 해. 그냥 그 물적 증거라는 게 절마? 그렇구나. 아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건 충분히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어. 희가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 증거를. 지금부터 터미네이트 토크 슈팅이 진행됩니다.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아, 왜 이렇게 기냐? 설명을 듣는다. 터미네이터 토크 슈팅은 논리나 증거도 없이 우기기만 하는 상대를 비난을 쏴 상수시키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의 비난이 말풍선이 나타나면 크로스헤어를 이동시켜 Z키, 엔터 스페이스로 쏴서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하지 않으면 일정한 뒤 플레이어에게 데미지를 입히고 사라집니다. 말풍 상단에 대표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으며 개수가 말풍 체력입니다. 타노 수시로 리로드에 보충해야 됩니다. 쉬프트 키로 리로드 할 수 있습니다. 비난 말풍선을 파괴할 때마다 상대방의 체력이 조금씩 깎이며 체력이 바닥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문자들을 조합하여 마무리 인경에 날리게 됩니다. 오케이. 야, 뭐 이렇게 기냐? 터미네이트 토크 슈팅 개씨. 증거 있냐고. 증거 다 쏴, 다 쏴. 함정이야. 난 범인 아니고 마이다 이 새끼. 이로드, 난 범인 아니고 증거 있냐고. 이건 함정. 증거, 난 범인 아니거든. 이건 함정이야. 쏘면 돼요. 빨리 죽어, 빨리. 니가 내다 꽂아주마. 좋다. 뭐야, 여러 번 써야 돼? 죽어라. 뭐야 이거. 물적 증거를 보이라고. 뭐지? 지금용. 뭐야 이거. 내가 범인이라는 물적 증거 나눠준. 아, 뭐야 이건 또 두 번 틀렸어. 근데 다 틀려도 되잖아. 메모지 모노쿠마.
아, 이거 조합해서 맞추는 거구나. 알려줘야지. 모노쿠마가 나눠준 지금용 메모지. 그래가 신제지다. 아, 뭔 순서대로 하는 거구나. 뭔가 싶었네. 이건 알, 이걸 알려줘야지. 이 빌어먹을 순발력 100% 30%, 실패율 0%.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상 저런 초소는 걸 알려주고 있어. 안 해버렸으면 있죠. 아니, 알려줬었나? 함께 85점. 시가가 원한다면 보여줄 수 있어. 확실한 물적 증거를. 있을 리가 없거든? 등신아! 아니야. 분명히 증거는 있어. 아까 내가 마키를 불러낸 수법에 대해 얘기하면서 찢어진 종이 조각을 보여줬어. 그 종이 조각은 우리에게 전원 지급된 메모지였어. 다시 말해. 시가의 방에 있던 메모지를 보면 알 수 있지. 뜯어간 페이지가 있는지 어떤지를 말이야! 똑똑한데? 어때 희가? 네가 그토록 원하던 물적 증거가 제시됐는데. 나도 몰랐는데. 야야, 그게 무슨 물적 증거야? 장난해? 메모지 준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한 장쯤은 찢어서 다시 다른 데 쓸 수도 있지. 그래? 다른 데 쓰셨다? 화장실에서 볼일 본데 쓰셨나? 그럼 마에다 가지고 있는 종이 조각의 절단면을 내 메모지에 뜯겨진 부분에 대보면 알 수 있게. 저 종이 조각이 내 메모지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말이야. 그건... 야야, 혹시 범인이 다른 사람의 메모지에 썼을 수도 있잖아. 응? 왜 내 거라고 단정하는 거야? 그럴 리는 없어, 멍청아. 메모지는 각자 개인실의 서랍 안에 있는데 쥐누락도 없이 어떻게 메모지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이거 만약 남에게 허락받고 뜯어갔다면 오히려 더 좋지. 누군가에게 메모지를 뜯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곧 범인인 셈이니까. 참, 그게 희가, 이제 그만 인정해줘. 더 이상 이렇게 내 목을 쓸 순 없어. 목 아파 뒤지겠다고. 친구들끼리 의심하고 헐뜯는 건 하고 싶지 않아. 목도 아파 죽겠고. 아무래도 끝난 모양이군. 끝나? 끝나긴 개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인정 못해. 이딴 거 인정 못한다고. 내가 인정 못해, 이 미친놈아. 내가 이 초절정 슈퍼스타인 이 몸이 범인? 웃기지 말란 말이다. 이런,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어쩔 수 없지.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뒤집어 줄게. 그러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 다시 한번 뒤집어 주는 거야? 어? 희가, 너의 범행을. 그림 맞추기 되겠죠? 클라이막스 추리. 그림 컷에 대해서 맞추는 겁니다. 근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식을 잘했어. 이것도 설마 잘. 야, 이게 이식이 돼있네? 이거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그림 헷갈린다. 나 여기 네모난 거에 그릴 거. 문둥 사이에 쪽지를 넣는다. 어? 이거 아니야? 아, 먼저 살인 먼저. 이게 무슨 장면이지? 이럴 수가. 개인실이, 아, 나 이 개인실 이름표가 뒤바뀌어 말았다. 또 노란 머리 고치는 장면이죠. 그다음 범인이 문둥 사이로 쪽지를 건넨다. 액트 2. 어? 키가 왔어? 어? 다른 애가 왔어. 일단 왔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쪽지를 보고 모르고 있는 뒤에서 급습. 막히는 뒤에서 급습을 당했다.
봐도 되죠. 일단은 가장 마지막 일입니다. 모든 일을 끝마치 초조하게 사체가 기다리기 처리하는 범인. 뒤처리는 말끔이가 이건가? 아! 좋았어. 그림 잘 그렸다. 진짜 어려울 텐데. 정성이 돋보여. 원작도 이러거든요. 뒤처리는 말끔이. 좋았어. 고래가 지켜놓은 쌤보다요. 그 다음에 완성된 그림 조각을 보여줍니다. 재현까지 해줘. 원래는 그림 커든 해주면서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겠지? 우선 사건의 발단은 어젯밤으로 거슬러 올라가 어젯밤 모노쿠마가 동기를 나눠준 이후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져있을 때 마키, 코바시카와 그리고 이라나미 셋은 괴로운 일을 잊기 위해 놀기로 했어. 세 사람 복도에 뛰는고 있었는데 이때 그만 코바시카가 실수로 이름표 두 장을 깨버리게 돼. 깨진 이름표 두 장은 주인은 각각 마키와 킨조였어. 코바시카는 기물파손이라는 생각에 겁을 먹었는데 실제로 잠시 뒤 모노쿠마가 나타나서 주의를 준거야. 고인은 아니었으니 이번엔 넘어가겠지만 대신 깨진 이름표를 새 이름표로 바꿔 붙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사라졌어. 하지만 코바야시는 여기서 한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마키와 킨조의 이름표가 원래 어느 방에 위치한 건지 헷갈려 버린 거야. 야, 잘 만들어놨다. 결국 코바시카는 대충 감에 맡기고 이름표를 붙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코바시카와의 감은 틀려버렸어. 이 시점에서 이미 마키와 킨조의 이름표가 뒤바뀌어버린 거지. 이름표를 붙인 코바시카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고 심야 시간이 되어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 바로 그때 누군가가 복도에 나와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지. 심야 시간인데도 잠도 자지 않고 말이야. 그가 향한 곳은 킨조의 방이었어. 아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킨조를 타겟으로 삼았던 거야. 살인의 타겟으로 말이야. 다만 여기서도 범인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 바로 방금 전에 코바시카와에 의한 마키와 킨조의 이름표가 뒤바뀐 거야. 즉 범인의 킨조의 방인 줄 알고 향했던 곳은 사실 마키의 방이었던 거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범인은 킨조의 방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획을 실행했어. 바로 문틈 사이에 쪽지에 집어넣는 거지. 그 쪽지는 새벽 6시쯤 세탁실로 나오라는 말이 적혀있었고 여러가지 거짓 정보로 상황을 범인에게 유리하게끔 이끌었어. 심야 시간이 지났지만 다들 바로 잠들진 않았을 거고 뻥 뚫린 방 한가운데 쪽지가 들어오면 눈치챌 수밖에 없었지. 범인은 그 점을 노리고 이 방법을 실행한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 6시가 거의 다가왔어. 쪽지를 봤던 마키는 약속 시간인 6시에 세탁실로 들어왔지. 하지만 이 시점에서 범인은 아마 매우 놀랐겠지. 범인 순간 노리고 세탁실 어딘가에 숨어 있었는데 와야 할 킨조는 오지 않고 뜬금없이 마키가 왔으니 말이야. 마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안으로 들어왔어. 범인은 의아했지만 마키가 손에 들고 있던 쪽지를 발견했거나 모종의 방법으로 방을 착각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겠지. 원래 범인이 무슨 계획을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타겟이 달라질 경우 일은 상당히 틀려질 게 뻔했어. 하지만 이대로 마키를 보내자니 이미 일을 진행시켜온 노은게 의심받아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몰랐어. 그래서 범인은 타겟을 밟기로 결정했죠. 이미 흉기는 준비해왔고 그대로 있어봤자 들킬 건 뻔했으니까. 약속 장소에 아무도 없자 의아해하던 마키는 아무것도 모른 채
뒤에서 다가오는 범인의 일격에 당해버리고 만 거예요. 야, 진짜 잘 만들었다. 팬심이 대단해. 마키를 해친 범인은 일단 증거를 감추기 위해 피를 닦았어. 어찌나 재빨리 닦았으면 마키의 옷에 피 한 방울 묻지 않았지. 하지만 범인은 다급했는지 아니면 경황이 없었는지 몰라도 세탁실 바닥에 튄피는 처리하지 못했어. 그것이 바로 아까 내가 마키가 세탁실에서 죽었다는 걸 밝혀내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됐지. 아마 범인은 급하게 사체를 옮기느라 혈흔 처리를 깜빡했던 것 같아. 그냥 원래는 킨조를 죽였어야 했으니 크게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 범인은 일단 마키를 여자 화장실로 옮겼어. 아마 마키가 여자라는 걸 이용해서 남자는 들어갈 수 없는 여자 화장실이라는 트릭에 이용하려고 한 걸 거야. 그때 범인은 여자 화장실 천장에 달려있는 파이프를 발견했어.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로 한 범인은 당장 골동품 매점으로 가서 도구들을 구해왔지. 이 무렵 기상시간까지는 한 시간도 남지 않았을 테니 상당히 다급했을 거야. 범인이 골동품 매점에서 가져온 도구는 로프와 갈고리 그리고 고무공이었어. 범인은 먼저 고무공에 로프를 묶고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냈지. 그 방법은 바로 로프가 달린 고무공을 발로 차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고 파이프에 로프를 감는 거였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범인 자신이 남자였기 때문이야. 정말 잘 찬다. 완두콩도 차니까. 모노쿠마의 규칙 때문에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없거든. 그럴 경우 기관총이 발포된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화장실 입구는 뻥 뚫려 있었고 마침 적절하게 입구와 직선거리 상에는 벽이 있었기 때문에 잘 튕기는 고무공의 탄성을 이용해 차근차근 파이프에 로프를 감은 거야. 사실 한 번이라도 실수해서 고무공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남자였던 범인으로선 되돌릴 수 없었던 거고 그 작은 틈새를 각도까지 계산해서 튕긴다는 건 무지 힘들게 마치 불가능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범인은 자신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어. 왜냐하면 범인은 어떤 구체도 원하는 대로 찰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초! 고교급 축구선수였기 때문이야. 그래, 초고교급 축구선수지. 범인은 예상대로 로프를 단 고무공은 순조롭게 튕겨져 다시 입구로 돌아왔고 이 행동을 대여섯 번 반복하여 마치 안쪽에서 손으로 로프를 파이프에 여러 번 감은 것 같은 형상을 만들어냈어. 하지만 이때 범인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거야. 범인의 강력이 상상 이상으로 대단했는지 아니면 너무 힘을 줬는지 고무공은 튕김을 반복할수록 압력을 이기지 못하게 됐고 결국 수차례 튕긴 뒤엔 벽에 부딪히며 터져버리고 만 거야. 이 때문에 화장실 벽과 바닥에 고무공 액체가 튀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버렸어. 범인은 고무공 액체를 쥐고 싶었지만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일단 로프를 감는다는 목적은 완수했고 자신의 방법은 평범한 사람에겐 불가능하니 의심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한 범인은 계획을 지속시켰어. 로프를 여러 차례 감은 범인은 고무공에서 로프를 풀고 이번엔 갈고리를 감았어. 그리고 그대로 파이프에 걸리도록 던졌지. 그리고 화장실 바깥쪽에 남아있던 나머지 끝부분 로프는 마키의 목에 감았어. 범인이 지금까지 파이프에 로프를 감았던 이유는 마키가 여자 화장실 안에서 목을 매단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였지.
자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범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마키를 목 매단다는 일을 마치 화장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였어.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자연히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고 같은 남자였던 범인 역시 결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니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마키를 여자 화장실에 밀어넣기 위해 범인은 마키가 아직도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조각을 발견했어. 글이 좀 잘려있네요 몇 개. 마키가 죽는 순간 꼭 쥐고 있던 자신이 쓴 쪽지였지. 이걸 남겨두면 치명적 증거가 될 거라는 걸 깨닫는 범인은 마키의 손에서 거칠게 쪽지를 찢어냈어. 굳이 찢은 이유는 마키의 몸은 사후 경직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서 쉽게 빼낼 수가 없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범인은 몰랐어. 마키의 손 안에 찍힌 종이 조각에 진짜로 결정적인 단어들만이 온전히 적힌 채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재수도 없네. 결국 그것 때문에 마키가 죽은 장소가 화장실이 아니라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사실은 자연히 남자도 범행이 가능하다는 데에 다다랐지. 큰 고비를 넘긴 범인은 마지막으로 마키를 죽이는 데 쓰인 흉기와 트릭에 쓰인 고무공을 처리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땐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을 테고 일찍 일어나는 애들은 깨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실 좀 더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었겠지만 여유가 없었던 범인은 쓰레기장에 흉기인 망치와 터진 고무공을 버렸어. 쓰레기를 사이에 섞여 있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을 거야. 실제로 쓰레기장에서 그것들을 발견한 건 나와 야마구치 뿐이었고 그 뒤 우리들이 깨어나고 범인은 태연하게 막 일어난 것처럼 연기를 하며 사체가 발견되기만을 기다렸겠지. 이내 마키가 사라진 걸 눈치챈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학교와 기숙사를 수색했고 타이라에 의해 발견될 수 있었지. 끔찍하게 살아남은 마키의 시체를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혼자서 계획대로 잘 된 것을 안심하며 얼굴에 철판을 깔았던 범인. 이 모든 상황을 꾸미고 뒤에서 웃고 있었던 범인의 정체는 바로 너야. 그렇지? 야, 이것까지 재현해놨네. 이것까지 히가 미치이루. 컴플리트. 어때? 히가 아직 발로 날 게 남아있어? 할 말이 없겠지, 새끼야. 전부 다 말했으니까. 이제 말도 안 나오나 보네. 그냥 말하면 진짜 인간 아니야. 뭐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희가 끝났어. 이제 제발 인정해줘라. 이상 서로를 듣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 안 든다. 희가군 정말 희가군이야? 어째서? 대체 어디서 살인 따위를 한 거야?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곱하기 50. 난 아니야! 날 뛰지 마! 이 미친 살인범아! 폭설 보소, 폭설. 헐, 희가 완전히 고장나 버렸어. 미친 거죠? 고장 났구만. 아 이런 미. 아.
설마 이거 보고 저는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어. 점수 정산이었구만. 페이지 8페이지까지 있어. 9페이지까지. 총합계 975포인트. 또 하는 줄 알았다. 66메달 개? 뭐야? 메달 66개? 엄청 많이 얻네? 한 개당 선물 하나인데 66개 뽑을 수 있는 거야? 오빠빠. 어라? 어느새 결정이 난것 같군요. 예.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에서 감동의 정열과 열정을 느꼈어요. 너무 긴게 흠이었지만. 응? 정열과 열정?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이 떴는가? 에이, 그딴 게 알게 뭐니? 그딴 거 몰라도 인생 잘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럼 슬슬 투표 타임으로 들어가 볼까요? 입학식 때 설명은 다 들었으니 알겠죠? 검정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투표하는 거예요. 남매들, 손 앞에 있는 스위치로 투표해 주세요. 아, 이건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 건데 반드시 누군가에게 투표해야만 해요. 만약 기권표가 나올 경우 말 안 해도 알죠? 이런 시시한 일로 벌을 받지 않으면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럼 힘차게 눌러주세요. 투표 결과 검증이 되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답은 정답일 것인가? 오답일 것인가? 자, 어떻게 될까요? 뿌뿌. 빨리 누르자. 넣어놓구만. 투표. 야, 퀄리티 진짜 좋다. 완벽 재현인데 거의? 이걸 괜히 만들었어? 이제 대망의 처형신인데 기대됩니다. 오, 정답! 이번 사건에서 마키 키요코 양을 죽인 검정의 정체는 히가 미치히로 군이었습니다. 뭐지? 잠깐만. 히가, 정말로 히가가 마키를? 히가, 어디서 살인한 거야? 대답해줘. 나 네 팬이었다고. 나도 축구 좋아해서 우리나라에 떠오르는 유망주라고 해서 유명한 내 실력에 감탄했었단 말이야. 그런 내가 대체 왜? 닥치고 있지 말고 뭐라도 말해보라고. 그래, 원작이랑은 완전 달라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마키 키우카를 죽였다. 진짜인 거냐? 이제야 인정하셨군. 빨리 좀 인정해라죠. 히가군, 지금까지의 추리가 전부 맞았다면 넌 원래 킨조군을 노리려다가 잘못 나온 키오카짱을 쥐은 거잖아. 킨조군을 노렸다는 걸 용납한 건 아니지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충분히 키오카짱을 죽이지 않고 그만둘 수도 있었잖아. 그럼 네가 걸리잖아. 왜 그랬어? 대체 그렇게까지 살인을 고집했던 이유가 뭐야? 키오카짱은 키오카짱에게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럼 어쩌란 거야?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여기를 나가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 영상? 역시 그것 때문이었군.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았어. 동기 말하는 거지? 바로 어제 모노쿠마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한 장의 DVD. 개인마다 내용물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내용은 하나같이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기에 충분한 것들 뿐이었다. 나 역시 그 영상을 본 당시엔 살인을 해서라도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다. 아마 히가의 살인도 나와 비슷한 이유에서 발단된 거겠지. 사실은 알고 있어. 내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대죄인지는. 아마 1억 번 넘게 사과해도 모자라겠지. 하지만 그러면 난 할 수밖에 없었어. 살인을 해서라도 여기를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히가, 이 자식. 너희들이 각자 자기 영상에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내가 본 영상이 뭐였는지 알아? 세계 각국의 모든 축구장이 불타서 쓰러지고 있었고, 피파 본사는 테러당한 데다 유명한 프로축구 스타들은 생사불명이었다고. 그거 너무 스케일이 크잖아 이 미친놈아. 그거 뻥일 게 뻔하다고. 거기다 내 소속팀 역시. 어째서 그런 영상이
너무해요. 그건 마치 내 경우와 똑같잖아. 다 뻥이지. 조작이라고. 주작이라고, 주작. 어라라? 이게 무슨 일이죠? 마에다 군에 돌아가야 할 장소에 뭔가 큰일이 생긴 모양이에요. 과연 마에다 군의 집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주인공은 클라스가 좀 작네. 주인공은 다 집이야. 다른 애들은 뭐 병원이 불타거나 피파가 불타거나 그러는데 주인공은 집만 불타네. 그나마 히가에게서 축구라는 무대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자신의 보금자리가 철저하게 파괴당했다는 건 피파가 테러당했다고? 야 임마,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사실 리가 없잖아 이 미친놈아. 피파가 테러당하다니. 그래, 히가뿐만 아니야. 너희가 본 모든 영상은 다 거짓일 게 분명하단 말이다. 그런데 이딴 함정에 빠져버려서는. 물론 내가 본 영상도 충격적이고 온몸이 떨릴 만큼 무서운 내용이었어. 너뿐만이 아니었다고. 모두가 참아내고 있었어. 네가 죽은 키오카 짱도 믿기 싫은 영상을 봤지만 그럼에도 살인의 유혹에 미치지 않고 극복하려고 했어. 이 바보 자식. 어쩔 수가 없었다고. 축구는 내게서 목숨 보도 소중한 내 전부와도 다름없단 말이야. 살인이 잘못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튼 그럼 하나만 묻자. 만약 내 범행이 성공해서 밖에 나갔다고 쳐. 근데 그 영상이 가짜였다면 그땐 어쩔 거였지? 우린 분명 입학식 때 학급 재판에 대한 내용을 들었어. 검증이 승리한다는 건 검정 이외의 전원이 죽음이라는 걸 뜻하지. 즉, 넌 14명 전원의 삶의 무게를 각오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야. 내게 과연 그럴 각오가 있었을까? 그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 넌 결국 축구 운운하는 구실을 대며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을 뿐인 멍청이라는 거야. 우리가 본 영상들도 각자 내가 본 영상 정도의 충격은 있었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동기가 되지 않으니까. 내 말대로 동기가 그것뿐이라면 우리 전원이 살인을 했어야 했어. 하지만 넌 살인을 했고 우리는 하지 않은 이유. 너와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 자존심을 철저히 박살내는 더러운 된장이었구만. 친구고 뭐고 이딴 곳에 나가고 싶었다는 마음 아니었을까? 이런 애는 보통 마지막까지 살아남습니다. 메카루 그만해. 이상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럼 이 멍청이는 DVB 영상으로 첫 충격을 받고 거기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부풀어 올라 별 각오도 안하고 아니하게 살인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야, 흑심이 아예 없었다고 말 못하지만 진짜로 축구는 내게서 전부였다고. 아니, 그러고 치고 상당히 계획범죄였어. 즉석에서 마키를 죽인 걸 임기 응변만 가지고 그 정도 트릭을 짜냈잖냐. 어쩌면 본래 킨조를 노리고 했던 것도 경찰이라는 재능이 자신의 범행에 밤해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선수를 치려고 한 걸지도 모르지. 윽! 전국이었나? 전국이지 보통. 그랬다. 희가는 동기를 제외하더라도 처음부터 충분히 살인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다. 형용할 수 없는 악의. 그것이 곧 마키를 죽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고.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궁중인 흑망은 모노쿠마잖아. 칼 쥐어주고 그냥 죽이기 시킨 거 아니야. 히가를 저 지기까지 몰리게 한 건 모노쿠마잖아. 히가 그거 알아? 마키는 동기를 본 직후에도 나와 코바시카 이라나미에게 이렇게 말했어. 아픈 일, 괴로운 일, 싫은 일 전부 잊고 신나게 노는 거다. 그러면 동기니 살인이 하는 것도 전부 잊을 수 있다고. 신나게 게임이 최고지. 적어도 마키는 히가와 같은 상황에 처했고 히가와 비슷한 수준의 충격을 받았음에도 모두와 함께 상황을 이겨내려는 아이였어. 만약 어제 마키가 히가에게도 말을 걸어줬다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참 무섭지 않니? 세간에서는 엄청난 인기 스타인 히가군이 사실 이렇게 성격 더럽고 조급한 애였을 줄이야.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모른다니까. 설마 그 수루루 버스다가 사람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나? 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때문이잖아. 이 상황 자체가 히가가 살인을 한 이유도 죄다 너 때문이라고. 그런 소리가 나와? 이모, 세세하게 그런 걸 따지고 들려하니 이미 벌어진 일 인주의해야 되지 않겠어? 어, 뭐야 그 태도는? 혹시라도 나에게 덤비려는 거면 관도 간줘. 절대 못 죽일 뿐더러 마이따군. 아직 죽고 싶진 않잖아. 그리고 너 따윈 하도 안 무섭다. 닥쳐라 모노쿠마.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뻔뻔한지도 몰라도 넌 언젠가 내가 반드시 심판해주마. 신조고는 좀 무서울지도. 그건 그렇고 너네들 말이 생각보다 많아서 늦었는데 말이야. 슬슬 시작해도 되겠지? 시작하다니 뭘. 먹인 뭐야? 버리지! 벌! 내가 말했잖아! 학급 재판에서 패배한 쪽에는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고! 어, 벌이라니? 처용? 저기 잠깐 있어봐. 물론 난 잘못했어. 죽어도 싼 놈이야. 어떤 벌을 받아서 싸겠지. 흑일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는 거 알아. 그래도 말이야, 설마 모습까지 뺐을 거야? 물론 난 마키를 죽였지만 그거랑 이거랑 좀 다르잖아. 그치만 진짜로 죽이려고? 진짜로 죽을 거야 진짜? 잠깐 미쳤었나봐. 내가 미안. 이제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써도 되니까 죽이는 건 시키는 건 모든 잡게. 앞으로 내가 축구로 본 돈 모든 돈을 바쳐도 좋아. 응? 죽는 건 싫어. 살려줘. 죽는 건 배고 다 할게. 제발 목숨만은, 목숨만은 살려줘. 그러죠 보통 죽을 때면. 어떻게 좀 나 죽는다고. 진짜 죽는단 말이야. 이거 장난이 아니라고. 무시하겠지. 근데 살인자니까. 고기를 향하는 사람은 나를 포함해 아무도 없었다. 뭐니?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겁나? 이 정도는 각오하고 검정이 된 거 아니야? 무엇보다 넌 짓을 해쳤어. 마키양을 죽여버렸지. 바깥에서 몰라도 여기선 죽음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밖에 없거든. 내가 설사 뭐든지 한다 해도 이미 벌을 피할 순 없어. 검정임을 들키면 벌을 받는다. 이것은 철칙. 자, 각설하고 진짜로 시작해보자. 너무 오래 끌면 좋지 않으니까. 그럼 이번 사건의 검정이었던 초고교급 축구선수 히가군을 위해 스페셜한 벌을 준비해뒀어요. 안돼! 오지마! 오지마! 그럼 힘차게 가볼까요? 벌칙 타임! 동영상이 과연 제대로 구현이 됐을까? 힘들텐데?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해냈네. 야, 히가군이 검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벌칙 타임을 결정합니다. 퀄리티 지린다. 첫 번째 장면은 비슷하네. 여기 퀄리티 따라갈 수가 없지. 이거는